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한 눈물을 닦아주는 후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제 자유토론 시작해볼까요?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지금 그 문재인 후보의 그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 조금 그 이전부터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재인 후보의 그 외교 안보 통일 정책을 보면은 사실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정책하고 사뭇 닮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실천력과 진정성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문 후보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애국가를 부정하는 세력과는 연대할 생각이 없다. 근데 지금 뭐 그 통합진보당도 그렇고 또 이정희 후보하고 연대 가능성을 열어놨고 진보정의당하고는 이미 연대한 상황이고요. 지금 국민이 그 중시되는 통상외교 FTA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FTA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그 비서실장 시절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NLL과 관련해가지고 튼튼한 안보를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그 핵, 협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핵실험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핵개발에 대해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하고 나서, 핵실험 한 거고요. 그 다음에 NLL도 그렇습니다. 2007년에 정상회담 하고 난 후에, 그 NLL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리고 나서 북한은 그 NLL에 대해서 파기를 선언을 일방적으로 했죠. 그러면서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평도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그 연평도 포격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분명히 NLL 이남에서 70년대부터 계속 40년 동안 해왔던 일상적인 사격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영해에서 했다. 그래서 자위권의 차원으로 했다. 이런 그 주장을 하거든요. 과연 누가 잘못된 외교 안보 남북 관계를 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그 말 바꾼 거 FTA만 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먹고 사는 문제다. 국민 우선이다 해 갖고 했는데 나중에 낙곰수에 출연하셔 가지고 세상에 뭐 이런 조약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바꾸시거든요. 네. 이런 걸로 봐서는 정말 외교 안보 통일 정책에서 중요한 거는 신뢰인데 예. 신뢰를 강조하시면서 말을 너무나 많이 바꾸셨고요. 예. 일관성도 없고요. 자, 그렇게 듣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예. 하겠습니다. 일단. 예.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신뢰라는 거는 최소한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대변인님이 몇 가지 지적한 것 중에서는 굉장히 사실을 왜곡한 측면들이 많습니다. NLL 관련돼서는 뭐 충분히 토론을 할 거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핵개발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그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그건 2004년 12월 달에 LA 연설을 얘기하는 거고 2006년에 북한의 핵실험하고는 상당한 시간적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박근혜 후보도 TV 토론에 나와서 2006년 핵실험이 퍼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 비판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시다시피 2006년 북한의 핵실험은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에 비대위 문제 때문에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결국 협상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문제고요.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의 동력을 살려서 2007년 1월 달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배를 내놔 하고 2월 13일 2.13 합의로 통해갖고 결국 냉각 다 폭파하고 영변의 핵시설 나름대로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지만 셧다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똑같이,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2009년에 뭐 핵실험을 했다라든가 그 이후에 어떤 했던 그 우리 정부의 조치 이런 부분들하고서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평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신뢰, 이것은 이 공약의 어떤 신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색깔론이나 퍼주기 같이, 근거 없는 이런 어떤 그 정책 공세를 갖고는 국민적인 신뢰를 받기도 어렵다. 또한, NLL 논란과 관련돼서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자. 불법이죠. 외교 관례에서 정상회담 합의문을 공개하는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네. 주장하면서 신뢰를 과연 국제사회로부터 얻을 수 있겠는가